자,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중립 의견입니다. 아, 하락은 없습니다. 중립 혹은 상승의 의견인데, 자,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에너지 그리고 백화점 섹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립,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도 중립, 수소 관련 섹터에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카카오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자동차와 오늘의 엔터주가 관심주에 추가됐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정유와 화학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감은 아, 정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인가라는 사실 그런 느낌인데 이럴 때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 시장이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죠. 외국인 기관 쉬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사실은 최고치를 이번에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 기관 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은 지금 그 시장, 우선 FOMC 앞두고 좀 보수적인 관망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 지금 사실은 금년 상반기 이 상당히 경기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 하반기부터 좀 빠르게 좀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미 좋은 실적들이 반영이 된 이 자리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현금, 50% 정도는 연말까지 좀 길게 보면서 좋아지는 섹터들, 특히 이제 매출이 좋아지는 섹터들 위주로 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좋은 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부장께서는 그러면 올해 시장을 상고하저로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 연 중에는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연말까지 해서는 사실 지금 정도 자리 혹은 조금 더 높은 자리 정도로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주식이 빠지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고 또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좀 힘이 부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년만큼 이 돈이 풀리면서 시장에 좋은 충격이 왔었죠. 그러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곤 있는데 이런 정도의 돈이 풀리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고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채권도 다시 이 좀 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면은 주식에는 좀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가 그렇다고 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상고하죠. 뭐 상저하고 이렇기보다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죠. 요즘 아마 개별 장세라서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성장주로 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과 SK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랑 수성그룹이 참여를 하면서 그 수소협의체를 출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7월 달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 짓고요. 9월 달에 출범이 공식화된다라고 하는데 최근 우리 시장이 좀 여러모로 버거운 상태입니다. 상승을 하기에는 성장주들이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 뭐 경기 회복주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숨에 뛰어넘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적인 섹터를 잡아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4대 그룹이 2030년까지 40조가 넘는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2050년,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2050년이 되면 300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그룹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소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수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육성을 하고 있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수소경제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어서 그에 따른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경제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5G에 관련되어 있어서 5G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5G에 대한 또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경기 회복 관련주들 말고 새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5G라든지 그리고 수소 이쪽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소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포트에 편입을 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 수소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에 특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우리가 수소 경제, 사실 수소 쪽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저장도 있고 운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소 경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수소차 쪽, 수소차 쪽인데 이 수소차에서 우리가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일진 복합 소재, 지금은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장 탱크를 만드는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 정도만 상용화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 하이솔루스를 우리가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일진 다이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뭐 2개월, 3개월 정도 기간을 좀 잡고 보자면 뭐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수소 쪽은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하게 될 경우 상장이 앞서서 부각이 된다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진 다이아가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7천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의 예상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뭐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정유주들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 WTI 기준으로 72불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어느새 이 뭐 60불 넘어가면서 다시 70불 가까이 되다가 70불 돌파까지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정유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고요. 뭐 배당 확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관련주들 지금 이 사실은 인플레 우려감들이 있는데 원자재 값이 뭐 유가도 그렇고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 좀 길게 봤을 때는 뭐 계속 백화점 말씀을 드리는데 꼭 백화점에 국한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백화점도 좋고요. 이 소비는 계속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뭐 백화점, 뭐 화장품 그리고 여행 재개에 따른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들은 좀 길게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과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